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일이 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인생 노잼 시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노잼 시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잼 시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을 거쳐서 직장 생활까지 미션을 수행하듯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노잼 시기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노잼 시기를 겪고 있다면 억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온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쉬어가야 할 시기가 찾아온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투자의 신은요.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고요. 또 종목 진단까지 2부에서도 쭉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윤수장 월천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김한동 종경님께서 폭락장에 파이팅도 모자랍니다. 목욕 재개하고 나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종목을 계속해서 잘 대응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내일장에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꿈꽃도 꿈꽃도 귀신꿈꽃도님 안녕하세요 꿈꽃도입니다 라면서 등장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돈가스님도 반갑고요. 자성발전님 내일은 꿀잼이 되길 하셨는데 오늘장 진짜 노잼이셨죠. 이렇게 힘든 시장 오늘 잘 버티셨고 잘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꿀잼인 장이 또 찾아올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내 계좌만큼은 꿀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블루실장님 넘버원님 그리고 한강님과 수리님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진단 상담 신청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잭슨홀 미팅발 그 후유증이 네. 예,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상당히 좀 잘 갔는데 오늘도 충격을 오늘도 좀 받았고 맞아요. 미국 시장도 여전히 4일 연속 하락에다가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까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 충격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좀 될지 관련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격으로 8월을 마무리를 했고 이 충격으로 또 9월 시장이 시작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의 9월이 참 순탄치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이제 8월발 쇼크라고 그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동안 시장과 항상 대체적으로 소통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미리 예상했던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렇다 FOMC 회의 결과였고 발언 회의 이후에도 발언이 그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작심하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태도 돌변에 따른 충격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월 발언 이후에 한 4일 정도 지났거든요. 주식시장 네, 영업일수로 네. 따지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우리 네. 시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영향을 받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주말부터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거래일 동안 파월 발언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우리 시장까지, 오늘 시장까지 반영한 거고, 코스피, 코스닥, 일본 대만 증시,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S&P 500, 독일, 그다음에 유럽 스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시장이 4거래일 연속 6.5%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이 5.8%, 다우지수가 5.4%, 그다음에 범유럽 스탁 50지수가 4.3%, 그다음에 일본 NHK 지수가 3.4%, 독일 3.3%, 그다음에 대만이 3.1, 우리나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1.7%밖에 안 떨어졌어요. 나름 선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걸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안 떨어졌으면 플러스였어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틀 동안 거의 3%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오늘 안 떨어졌으면 거의 하락이 그러네요. 없는 수준에 우리 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오늘 하루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격이 좀 나오면서 오늘 얘기하다가 오늘 외국 투자가들 선물을 거의 그 8, 9천억 이상 1조 원 가까이 대규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월 발언 요지를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여기서 이제 뭘 암시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시장을 언급을 하면서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 고용시장. 즉 말은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경제의 피해. 즉 이제 고용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고용도 유축이 좀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그걸 감안해 그걸 피해가 있어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6월 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정점이 나왔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일부에서 아직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피봇이라고 그러죠. 전환하지 않고 있는 쪽인데 시장에서 너무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갖지 말아라. 네. 차단했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로 나왔었죠. 네.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쪽에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신을 못한다. 한 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개월 정도 더 봐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 같고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례적이라는 자체는 뭐 75pp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지난 8월달에 네. 9월달에 이례적이라는 자체는 뭐 75pp 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100pp 100pp는 아닌 것 같고요. 75p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않는다는 자체는 인상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단서가 향후에 나오는 경제지표 데이터에 달렸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9월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이런 부분, 맨 마지막 부분 자체는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이게 향후에 지표에 따라가지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부분들. 이게 과거 이제 약간의 파월 발언과 약간 뉘앙스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좀 약간 외파적인 발언 색채가 상당히 강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발언 이후에 금융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지 특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 연말에 중립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립금리. 우리가 당초에 파월 발언, 잭슨홀 미팅 이전에는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대체적으로 3.4에서 3.5 정도에 마무리될 거라는 게 대상 시장의 컨센서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런 또 전망인데 그 파월 발언 이후에 연말에 연내에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즉 그 전에는
3.5에서 3.75였거든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네네. 당초에 백신원 미팅 이전에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가장 높았는데 발언 이후에 녹색이 있죠. 녹색. 녹색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75에서 4.0의 비율이 약 40%, 41%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아직 컨센 자체는 그래도 3.5에서 3.75 정도가 75하고 현재는 3.75와 4.0 정도가 거의 엇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진짜요. 예, 그래서, 네. 일부에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일부 연준 위원이 연말에 4.0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래도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4.0까지 가능성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쪽에 이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준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대체로 3.0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현재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약간 소폭 상승한 3.19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최고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3.25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이제 3.45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2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2년물 국채 수익률 아마 지금 3.47 내지 3.5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3.3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제 10년물보다 좀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죠. 그거는 지금 아마 2년물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7년 이내에 아마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약간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의 특징이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마 109 정도를 돌파했을 겁니다. 달러는 현재 지금 네. 오늘 반등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올라올 때까지 봐서는 약간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다른 쪽은 큰 변화가 없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이팅 자체가 지금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전개될지 이제 개인적인 시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이런 파월의 발언이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느냐를 잘 해석해 아셔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으면 네. 좋지 않았었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 발언이 나왔듯이. 왜냐하면 최근에 7월 달 이후에 고용 지표라든가 ISM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또 최근에 특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자들의 소비 심리와 관련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억눌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파월 발언 자체는. 네, 근데 네. 최근에 발언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못했던 것 자체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향후 3개월, 6개월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를 할지를 나타내는 심리 지표인데 그것들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금리는 올리는데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잡는데 물가를 이번 기회에 확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들이 최근에 올라서다 보니까 이런 네. 기대 심리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영향이 컸다고 좀 봐요. 예. 이런 부분에 따른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으로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향후에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에서 물가는 어떠냐. 물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물가는 이제 9월 13일 날이 중요한 물가 지수가 좀 두 번째 발표가 좀 될 건데 현재로 봐서는 물가는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가솔린 가격이 지금 고점돼서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가솔린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와 관련된 집세와 관련된 렌트 가격도 최근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락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이 지난 7월 달 CPI 이후에도 계속 8월 달에 CPI에 반영된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13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당히 예상했던 대로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또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제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이제 이 지표 자체가 가지고 이제 9월 22일 날 연준의 통화정책에 반영을 할 건데 물가가 이제 우선적으로 정점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봐서는 물가가 가장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피크아웃이 정점이 확인이 된다 한다면 결국은 경기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파월 말 자체가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때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파월 의장으로 본다 한다면 어떤 종양이거든요. 종양의 암적 종양의 성격인데. 네네. 이 종양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급속 빠르게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술보다는 약물 투입해가지고 좀 길게 끄느냐.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즉, 경기 자체가 탄탄하니까, 즉, 네. 건강하다는 거죠. 경기 자체가. 건강하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키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질질 끌면. 저는 이 부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봅니다.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물가가 완만하게 좀 떨어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된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그 주식시장에 안 좋은 쪽이거든요. 단기간에 빨리 처방을 하고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약간의 충격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향후에 물가가 하게 된다면 시장은 경기로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있다시피 경기가 좋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영이 좀 된 거니까요.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거의 27% 정도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시장의 과열 자체, 너무 앞서가는 부분 자체를 잡지 않으면 네.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하게 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리 과열된 부분 자체를 잡아놓고 9월 22일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또 발언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저는 또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인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물가만 잡힌다 한다면 11월 8일날 중간선거 때 지금 바지는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미국은 가계 소비에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 한다면 9월 22일 이후에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즉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금융시장 안정을 찾다고 생각을 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지난번처럼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네. 연준 위원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가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지니까 대표적인 올가의 연준의 매파 성향인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그분의 입장에서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도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나스닥 시장이 지난번처럼 1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게 네.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위원들도 약간 했던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나스닥 시장에 11,000포인트는 최악의 경우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가을 시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파월의 강한 의지와 함께 좀 충격에 빠져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9월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제 그게 문제일 겁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 올려주세요.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갈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운영위원님과 함께 9월 시장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의 8월이 어땠는지 8월 시장을 리뷰해 보면서 9월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어땠을까요, 운영위원님? 예, 8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고. 맞아요. 다만 결론부터 따지면 종목별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았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원전, 그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 네네. 중심에 장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리뷰하면 지수의 범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제 7월 달에 급반등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스 범위가 2417이 저점이었고, 저점이 결국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쇼크 때문에, 네. 파월 반응 쇼크 때문에. 그 다음에 2546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775에서 836 정도 변동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월 달 시장은 미국 증시가 하락 국면 쪽에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선전한 이유 자체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8월 한 달 동안만 3조 6천억을 맞아요. 샀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국면 쪽에서. 네. 업종으로 따지면 비금속 가물, 철강, 기계 업종이 상승했고 반면에 의류, 통신, 제약 업종이 하락했고요. 앞서겠다시피 움직였던 종목들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수반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강했고 태양광, 풍력, 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표를 좀 보시면 네. 보시면 차이가 나죠? 우리 시장에
일본 니케이지 거의 일본 니케이지 수가 1% 정도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 코스피 수가 0.8%, 네. 그다음 코스닥 0.4. 이게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장대 양봉이 뽑고 난 다음에 8월 달은 위아래 약간의 몸통 길이가 작으면서 소폭 등락이었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등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유럽 증시가 안 좋았죠. 유럽의 대표적인 유로스탁 50 지수가 5.2% 떨어졌고 나스닥이 5%. 유럽이 떨어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유럽이 어떻게 보면 유럽 때문에 미 증시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대란이 네. 가장 유럽 증시를 끌어내리면서 또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 증시의 전체적인 상대적인 선전과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가 8월달 시장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업종으로 보면 보면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했잖아요. 보면 대형주는 0.8% 올랐고 네네. 코스피와 지수와 똑같은데 중형주가 2.7% 올랐고 소형주가 1.9% 올랐다. 중소형 종목 장세다. 제가 시장을 향후에 가더라도 중소형 종목 장세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대형주보다는. 근데 그래서 중소형 업종을 보면 비금속 광물 업종이 아마 시멘트 가격 인상 여파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이 많이 오른 이유가 이것도 업종 내 종목 차별화죠. 철강 업종 중에서 가스관 관련 종목인 유럽 가스 대란과 관련된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휴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철금속 쪽에 최근에 네네. 고려아인이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철강 금속 업종에 전반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은 관련 종목들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올라간 것 자체는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들 종목 기계 업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기계 업종 등이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건설주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 때문에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맨 오른쪽에 보면 의료, 통신, 제약 업종들이 안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방어적인 섹터의 종목들. 의료 업종의 주가 하락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의 7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고려아인이 무려 40.7%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까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주식들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LX 인터내셔널도 거의 뭐 신고가 근처고요. 상사 주식들이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다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방산 쪽에 한화웨이로스페이스, 풍력 쪽에 CS 인드,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 포스코 신소재, 방산 관련 종목인 LIG 넥스원, 그다음에 태양광에 한화솔루션. 즉 골고루 다 있네요. 그렇죠. 뭐 이들 관련 종목들이 네. 그럼 이들 종목들이 어떠냐?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하반기 때 이들 관련 섹터에서 섹터 내 종목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움직임이 여전히 시장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득지한다. 그런 쪽이죠.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못 가는 거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이른바 시장에서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 조선 태조 이방원 관련 섹터들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하반기 때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잠시 후에 볼까요? 지금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크를 해봐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상당히 비관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하방도 지지가 되고 상방도 지지가 되는 흐름이다. 2380포인트 언저리 정도 256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9월 초가 약세일 거고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가 올라가기 어려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은 추석 연휴 이후에 CPI 지표가 9월 13일 날 발표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이틀 있다니까 그 이후에 시장은 안정적인 변동성이 축소가 좀 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향후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죠.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자체는 너무 현재로 봐서는 너무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CPI 네. 그 9월 22일 FOMC까지는 FOMC까지는 너무 좋게 나오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앞서 이틀 전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표가 97.5에서 103까지 급등하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시장 자체가 바로 장 초반부터 상승했다 바로 내려 꽂아버렸던 거거든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9월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제한적인 9월 초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합긴까지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추석 이후에 안정을 찾는 흐름이 전개될 거다. 업종 순환매 대응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앞서 얘기했다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관심은 여전히 뭐 IT는 뭐 IT도 여전히 자동차도 그렇고요. 대형주보다는 뭐 IT도 중소형 종목이고 네네.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관련 종목들 뭐 하신을 중심으로 아주 괜찮거든요. 직시고하고 나오고요. SL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 상사, 제약바이오, 2차전지, 태양광, 풍력주들 쪽에서 이들 쪽에 다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도 아무래도 장비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선별적인 종목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용형님과 함께 이제 8월 시장 리뷰와 함께 9월에 대한 전망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하고 내 일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지금 채팅창이 조용해진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종목 진단 달려볼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님께서 두 분 9월에도 행복하세요라는 인사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월에 우리 시장도 행복할까에 대한 부분들 많은 물음표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9월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떻게 잘 요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 주요한 포인트들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로니의 입세님 잘 오셨어요.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는 현금 확보하고 쉬어야겠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쉬는 것도 분명히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잘 정리를 해놓는 것도 먼저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하늘이님 출석 체크하시고요. 제니님 반갑습니다. 대박 벌자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고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넘버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동부건설입니다. 12,4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동부건설 오늘은 10,4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 이후에 좀 급락하는 부분들도 잘 견뎌오셨고 최근에 근처까지 올라온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꺾였거든요. 동부건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운용형님. 지금 그 20%, 15% 정도 손실했죠? 15%, 예. 네. 일단은 업종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저 건설 업종은 제가 매매하지 말란 얘기하거든요, 지금요. 예. 매매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네. 네옴시티인가요?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 종목, 토목공사라든가 네. 관련 종목 쪽에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 중소형 건설주는 작년까지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중소형 건설주 살아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또 작년 같은 게 동부건설이 실제 괜찮아서 또 예산 또 토목건설 비중 좀 많은 회사고, 근데 지금 건설주가 지금 보면 그 1분기, 2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사 같은 경우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일 거예요.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 아마 2분기 때 200억 나타낸 회사가 지금 80억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예, 네. 실적 체크해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2분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럼 향후는 어떠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분양이 수성구 쪽인가요? 기사 보니까 수성구가 알기로는 제가 대구 쪽에 아주 신도시급인 걸 알고 있거든요. 잘 사는 동네. 네. 아예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3만 가구가 늘어났대요. 이게 직격탄입니다. 네. 예, 건설업체 유동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는 손대선 안 됩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매매하더라도 네옴시티와 관련된 뭐 대형 건설사들 제가 현대건설을 싫어하는데 네. 예, 예, 주가 비싸서 예, 대형 건설주 내에서 밸류로 따지면 네. 그래도 살려면 현대건설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 건설주 쪽에 남강통원이라든가 그런 종목을 사든지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11월 달까지 그때 빈셀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된 실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동부건설 중심으로 한 예컨대 뭐 대표적인 우량주 계룡건설이라든가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한 몇 년부터 상당히 괜찮게 봤던 주식인데 지금 뭐 실적 엄청 싸지만은 실적 급격히 감소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사서는 안 됩니다. 사서는 차트 보시다 할 건데 자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건설 대형 건설주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거의 지금 신저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이제요 그런 영향입니다. 이제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다만 추가 제가 사서 제가 팔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반드시 매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요 건설주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요 건설주보다는 그래서 제가 건설주보다는 오히려 건설기계 쪽에 건설기계 좀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전후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중국의 부양책 사용에 따라 가지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근에 그 때문에 뭐 중소형 건설 그 DIY 파울 중심으로 해서 현대 건설기계라도 종목도 움직임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그렇지 앞서 제가 관심은 건설 기계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 쪽과 관련된 쪽은 건설 기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 좋은 건 없지만은 그래서 동부건설 중심으로 한 뭐 계룡 건설이라든가 뭐 중소형 건설주도 많거든요. 태형 건설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KCC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자체가 급격히 주식되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등시 매도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동부건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어둡죠.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국내 건설주들은 지금은 조금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텐로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꽃피어라 내청춘님도 잘 오셨어요.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또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열어둡니다.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니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국제강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9,930원이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동국제강이 오늘도 좀 강하게 내려오면서 12,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매수한 지 1년이 넘었다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1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이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도 지금 안 팔고 좀 기다리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작년도에 사셔서 올해 이제 4월 달에 그 2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동국제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철강업종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관광 관련 종목들만 가거든요. 세아제강이라든가 휴스티라든가 관련 종목들 시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게 나왔습니다. 동국제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동국제강의 주요 철강 쪽에서 철강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동국제강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건설 쪽과 관련된 보홍 형광 쪽이 가장 많습니다. 보홍 형광류가 이제 철근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빌딩의 뼈대가 되는 H빔이라고 하는데 거의 매출 비중이 아마 45% 5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조선업종 관련된 후판 쪽에도 비중이 한 10% 정도 언저리, 그 다음에 냉연강판과 관련된 부분이 약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법인과 관련된 슬래브 쪽, 브라질 법인 CSP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는데 근데 그 최근에 나온 공시로 봐서는 브라질 법인을 매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8천억 정도 주고 매각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완전 거기서 아마 손실 보고 나왔을 겁니다. 거기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조원 단위 투자를 했을 건데 그냥 8천억 정도 받고 털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계속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함께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계속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 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때 지난번에 이때 주가가
14,900원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반영됐는데. 근데 예산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브라질 쪽에만 진출 안 했으면 상당히 탄탄한 회사였거든요. 이게 브라질 법인에 진출을 하면서 한때 이 회사 주가가, 주가가 이게 뭐 2,7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이때. 2020년도에. 네. 그때 브라질 법인이 상당히 적자가 좀 나면서 네. 안 좋았던 건데.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채권 경기가 좋아지면서 브라질 법인이 이제 효자 역할을 좀 하면서 지분법 이익까지 발생이 되면 되는데. 향후에 또 철강 경기가 안 좋아지면 브라질 법인이 불확실성이 전개될 수가 있었던 건데 이번 매각하고 나오고 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요. 다만 국내 쪽에서 이제 해서 재무 내용 안정성과 함께 이제 실적 후진이 좀 될 것 같은데 철강 업종은 지금 어떠냐? 미국 쪽의 철강은 가격은 상승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에서 뉴코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 고점 근처에서 한 15% 20%밖에 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철강에서 못 간 이유 자체가 중국 경기거든요. 국내 철강은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근데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면서 이 종목도 약간 이때 잠깐 좀 반짝였을 겁니다. 이때 8월 26일 날이죠. 그때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움직였던 상태인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철강 업종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적이에요. PER 기준에서 지금 아마 2배 아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그래도 철강 업종이 그나마 그래도 경기 관련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소재 쪽으로 철강이냐 화학이냐 얘기할 때 제가 철강을 잘하고 있거든요. 화학은 여전히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사선은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사선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에서는 건설주냐 조선주냐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제가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건설주라 얘기했는데 앞서 기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주 쪽은 토목 관련 외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쪽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종을 사야 되느냐 밸류의 문제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기할 쪽에 그나마 그래도 철강업종의 주가가 워낙 싸다. 또 왜냐하면 철강업종은 경기가 안 좋아도 철강이라는 자체가 재고가 없는 거잖아요. 녹슬지가 않는 뭐 갖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배당도 좀 꽤 해주는 회사고 회사가 지난번에 한번 3천억 정도 자사주 매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자사주 매수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 왜냐면 현금이 지금 많이 남아두니까 브라질에서 8천억 정도 자금을 받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 8천억 넘고 올해도 8천억이 넘어간 회사니까 유동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19,000원에서 사셨고 당연히 무탁에 하셔야죠. 10% 정도 더 사셔야죠. 그래서 사셔가지고 평균 12,000원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그러면 15,600원 뭐 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10%니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최소한 종목은 뭐 15,000원까지 가져가야 되죠. 뭐 이 정도로 밸류가 싼 적이 없습니다. 철강 업종만큼 물론 다른 업종도 싼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걸 이런 그 철강 업종의 밸류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제가 증권경제 32년인데 이 정도로 주가 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가가 뭐 폭락하느니 뭐 종합주가 2,000포인트 아래로 내게 얘기 안 하는데 말도 안 되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상태고 정말 쌉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믿는다면 네. 매도보다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접근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최소한 1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국제강 추가 매수 대응 가능합니다. 10% 정도 더 담으셔서 단가 낮추시고 16,000원, 15,000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국제강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채팅창에서 김한동 종경님이 미장이 5일째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를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 오늘도 좀 하락불을 3대 지수 모두 하락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11,700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또 미장이 오늘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가져보는데 끝까지 한번 내일 시장을 또 준비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대박 벌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올해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올라와 주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꺾였습니다. 오늘은 4.6% 하락하면서
53,2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도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출렁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상승불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이 전선에서 하잖아요. 네. 전선에서 하고 또 이 종목이 미국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또 미국 쪽에 법인이 있거든요. 전선과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전선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른 것도 약세 국면 쪽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금 손실 구간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8월 24일 날 이제 6만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 종목은 길게 봐서는 아니죠. 이게 전선 관련 쪽은 직접적인 수혜주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니까 그러면 후발주로서 이 종목은 짧게 끊어치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현재 예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밸류상으로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PER 기준에서 11배, 12배 되는 수준이니까 과거로 따지면 주가 싸지만은 현재 네. 시장들이 워낙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부린 게 아닌가. 근데 오늘 뭐 주가 좀 떨었지만은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요. 그리고 여전히 관련 쪽에 대한 그래 다른 여타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장대양봉이 이제 끝나 장대양봉으로 하락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고점 돌파는 힘들죠. 힘든 수준인데 일단은 거의 뭐 저점 근처에서 이거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좀 될 거예요. 5만원대, 5만원, 2천원 정도, 2,500원 정도 저점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6만원 살짝 넘었는데, 6만원 넘었는데, 아마 6만원 언저리 정도, 59,800원, 6만원 정도 언저리 등락을 통해서 매매하시면 실패하면 실패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중이 10%네요. 10%인데, 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52,000원대 정도를 보시고, 6만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52,500원 저점 지지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 구간 박스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52,500원 6만원 사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피어라 내청춘님 늦은 시간까지 모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라면서 또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 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만큼 늦은 시간까지 또 투자의 신 찾아와 주신 만큼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바람개비님도 오셨고 손완우님, 작은 소나무님도 모두 잘 오셨습니다. 늦게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9월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용형님 우리 9월에 중요한 지표들도 많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고비들도 많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잠깐 네. 제가 9월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전망 좀 해드렸는데 네. 일정 좀 먼저 점검해 드려야 되는 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좀 일정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일정이 좀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주말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일 CPI. 우리나라는 해외 쪽만 관심 같이 네. 우리나라는 별로 맞아요, 관심을 안 맞아요. 둬요. 맞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정말 열심히 보지만 우리나라 경기 활동, 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CPI 지표는 별로 관심이 없죠. 크게, 네. 예,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중요하죠. 근데 고용 보고서는 제가 보기 좋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어제 이제 ADP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민간 고용 지표는. 그 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도 본다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엔 미지근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제 ADP 고용 보고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발표된 기업들이 그 구하는 구인 같은 경우는 네. 크게 증가했거든요. 1,103만 건인가요? 네. 전달에 비해 20만 건이 증가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들은 사람을 원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기업들은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데 구인자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임금을 높게 해서라도 사람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고용 지표는 약간의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앞서 컨퍼런스 보드에 실내 지표가 좋게 나와서 한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네, 좋게 나와서 네.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음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예요. 다음 국내 시장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만기일이 언제냐? 9월 8일입니다. 추석 바로 전이요. 바로 전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거의 그 8-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내일 요즘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하루 팔았다 다음날 사는 패턴이었는데 내일 추가 매도가 나올지 저는 외국인 트위터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그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힘을 못 쓰니까 개인 투자가들 심리가 명절 전에 주식을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들 그렇죠. 그래서 명절 전날이 9월 8일이라는 거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 때 약간 변동성을 야기시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점이 나온다 한다면 명절 전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9월 초는 명절 전까지는 주가가 조정이다 못 간다. 이제 그런 시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9월 둘째 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급이 중요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이제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중요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에 그렇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알다시피 이제 9월 20일도 20일 FOMC 주간인데 9월 20일 날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리 결정은 지금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0pp 금리 인상은 제가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지 않습니까? 네. 2.5지 않습니까? 2.5. 만약에 100pp 올리면 바로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에 어디로 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5pp 금리 인상하면 3.2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만약 물가가 불안하다면 11월 달에 50pp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3.75가 될 거고. 그럼 12월 달에 25pp 인상을 하면 4.0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75pp가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75pp 금리 인상 나오면 시장은 그렇게 영향 없어요. 그냥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앞서 이제 9월달 시장 전망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가 오늘 빠졌던 것 자체는 오늘 뭐 약간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올랐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파월 이제 잭슨 미팅 이후에 우리 증시만 어제까지 거의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어제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에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오늘은 전날 하요일날 주가가 2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한 4, 5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했는데 어제 지수가 20포인트 플러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이 오늘 고스란히 이틀 동안 올라간 자체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은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너무 과매수였다 이틀 동안. 그 부분이 발락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증시는 지금 오늘까지 4일 연속 하락이다.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5일 연속 하락인데 잠깐 차트 좀 미 증시 잠깐 좀 볼까요? 네. 차트 좀 보면서 네. 미 증시가 어느까지 빠지느냐? 일단은 이제 제가 아마 2주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미 증시가 이제 낙폭과 대 단기 과매다 단기 과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일이라고 하면서 이격이 너무 높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과매도요, 과매도. 이격 기준에서. 22격 기준에서 지금 나스닥 시장이 지금 이게 추가 빠지면요. 지금 22격이 지금 9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95 아래가 과매도거든요. 1년에 95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 나와요. 올해는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추가 내려오면 지난번 저점이 나왔던 이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이격 기준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올해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코로나 때 나오는 거고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추가 빠지면요. 확률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보이는 쪽인데 전략 후강으로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오늘 빠지면 주말에 금요일 날 반등 나올 가능성은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과매도다. 다시 PPT로 와서 이게 오늘 연속 빠지면 5일 연속 하락이니까 오늘 빠지면 나스닥 시장이 만약 1% 빠지면 이격 기준에 93이면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고 7월 달 한번 나왔고 네네. 나온 하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을 노려라. 추경에서 다시 하시고. 다만, 파월 발언에 대한 어떤 여지는 지속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물가가 일단 정점 찍었다는 측면이고,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도 뭐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이 부분이 하방의 지지가 된다. 지난번에는 6월 달에 주가 급락했을 때는 경제 금리도 어디까지 인상할지 몰랐고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증폭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두 가지 자체가 불확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는 정점 찍었을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 다음에 경기는 현재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하게 되면 3분기, 4분기 때 경기라든가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반응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예, 연준에서도 미국 경기 탄탄하게 하니까 침체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예, 지난번 6월 달에 나스닥 시장이 565포인트 내려갈 때와 다르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서 11,000포인트 정도 그냥 지지가 될 거다. 기댈 언덕이 있다. 기댈 언덕은 앞서 있다시피 주가 떨어지면 연준 위원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서 약간 또 매파적인 부분 자체가 완화적인 발언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예, 이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PI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위험자 선호 심리가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전략은 뭐 앞서 있다시피 종목 중심의 장이다. 자동차 부품, 의류 상사, 조선 기자재, 2차 전지, 장비협정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관련 또 종목 쪽에서 왜냐면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어려운 장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 해소되면 이제 FMC 이후에 약간 대형주들도 좀 꿈틀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9월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9월 시장도 무난하게 우리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영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잡아봤고요. 운영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